제 몸무게를 공개하겠습니다. 정확했어. 82kg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쿠킹이 있어요. 예. 한 4병 가져가서 저는 한 잔씩 만나볼게요. 네, 찾아보시게요. 아, 어제 79.7이었는데 지금 옷 입고 핸드폰으로서 그래. 그지 아저씨야? 소영이 캠핑장입니다. 야, 이거 감성이네 완전? 너 감성 캠핑이야? 와, 야 여기서 4명이 잔다고? 송장처럼 누워. 송장처럼 누워야겠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이거 너 먹을래? 뭔데? 이거 루이비통에서 미쳤다 준 과자야. 그래, 살 빼려고 이거 갖고 왔어. 야, 여기다 살 빼려고 나 아침에 이상한 거 먹이지 말고 이런 거 먹여라. 그리고 아침에 이거 너네 라면 먹을 때 나 팟타이 쌀국수 150칼로리. 자, 오늘의 메인 와인은 미국의 이제 나파밸리의 시조 로버트 몬다비 조상님. 이건 한 4시간 오픈해 놔야 돼서 지금 열고 4시간 그냥 어디 세워놔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메인 와인이고 나머지는 다 서브야. 오늘 뭐 해산물 있어요? 감바스 살짝 있네요. 감바스에 해산물에 어울리는 샤블리. 이건 안 먹어본 거지만 일단 갖고 왔고요. 이거는 부르고뉴 기본 샤도. 이거 화이트 와인 좋아하신다면 먹어볼 만하고요. 이거는 이거 미국 먹어도 되지. 미국 피노누아. 그다음에 이거 그때 소영이가 사준 거 조시.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잘 보이세요? 아 근데 비싼 게 많이 없어. 내가 다 먹어가지고 장터를 한번 가야겠네. 저녁 일단 토마호크랑 안심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토마호크랑 안심? 네. 실제로 사이즈가 거의 뭐 얼굴만 해. 오, 얼굴 겁나 작나 봐요. 저 혹시 염도를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이게 하나도 안 짜요. 정말 저 다이어트 해야 돼서. 그 뭐야? 허브맛은 트러플 소금도? 염도 하나도 안 짜. 더 트러플 하나도 안 짜다고? 이쪽에도 뿌려주시고 레몬칠리 헛솔 다음에 핑솔 소금을 세 개를 종류별로 뿌린 트러플. 아 소금을 네 종을 뿌리는구나. 근데 돈 스파이크 보니까 뭐 17개는 뿌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설거지 덮으려? 불멍 시작. 예!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먼저. 응. 나 먹을래. 그래, 살 빼려고 이거 갖고 왔어. 맛있구만. 신님 맛있으세요? 뭘 드신 거예요? 전 다 포기했어요.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오늘은 운동 유산소 인증합니다. 65분 인증. 그리고 이번 주 컨텐츠는 약간 식단에 집중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망했어요. 소믈리에 선생님이랑 약속 자리가 있었는데 와인을 안 먹는다는 건 신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먹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는 뚝끈차. 꿀키 언니가 그랬는데 고구마를 100도에서 30분 굽고 250도에서 10분이었나? 당도가 안에 쏠려서 맛있대. 그래서 그 레시피로 굽고 있습니다. 아임 군이라는 데서 샀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깔끔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주문해야겠어요. 이것도 아임 군에서 샀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약간 좀 알이 작은 것 같아. 생각보다 안 단데? 나쁘지 않고 신선도는 괜찮네요. 빨리 먹어야겠다. 오늘의 메뉴는 기본으로 기본적 파란 아리를 만든다. 얼린 아파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뭐죠? 단백질이야, 단백질. 오늘 하루 종일 근데
굶었는데 살 안 빠졌어. 배고픈 거 참잖아? 0.3kg 빠져. 그날 자기 전에 배고프다? 무조건 0.3kg 빠져 알아? 삐용? 너 배고파? 엄마가 너 굶긴 적은 없어. 아 배고파. 아니 오늘 저녁은 딱 한식 먹고 소영 언니네 집에 와서 닭가슴살 먹었는데 치킨 먹었어요. 국내 치킨 중에 제일 살이 안 찐다고. 아, 내가 나초를 진짜 좋아해. 언니 집에 나초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저건 참았어. 팝콘 소영 다 끓었어.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 라면을 끓이고 있다니까. 내가 제 라면 안 먹는다. 아 제가 이 언니는 이렇게 먹고 살이 안 쪄. 이 커플은 아주 이렇게 먹고 살이 안 찐다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 통을 다 까주니까 내가 이거를 다 비워야 될 것 같잖아. 아, 또 갑자기 만두를 꺼내는 이 저체중 부부. 나는 저체중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 맛보면 안 먹을 수 없는데? 그러면 가득 여기 접시에 너무 작은 거야? 아, 여섯 개만 해. 이게 다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아, 이거 안 먹는다니까. 한 개만 먹어요. 딱 하나. 아, 딱 하나만 먹어봐. 그냥 맛만 봐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친구를 만나면 안 돼! 아, 진짜 반쪽만 먹는다. 진짜 맛있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찍어. 이런 게 아니고. 아, 내가 오늘 치즈에 찍어 먹으면 쩔지 않을까? 어? 맛있겠다. 아, 나 진짜 내일부터 샐러드만 먹을 거야. 아, 이거 술을 먹으면 영화상 치즈랑 먹으니까 제일 맛있는데? 그래? 나 이거 먹어. 진짜 그만 먹어야 돼. 아, 이거 간장이지. 과자는 안 드시는데 만두는 드시는 거죠? 제보합니다. 아 근데 평소 오빠 먹는 거에 비하면 진짜 안 먹는 거지 오늘. 그지? 그래? 두 개 먹으라면. 근데 라면도 안 먹고 만두에 무너졌지. 아 우리 소금 커플 집에 가서 난 뭘 먹는 거일까. 이거 갯골 물기 다 빠짐. 너무 식단하기가 어렵네요. 약속도 많고 핑계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도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습니다. 엄마가 6인 미만이라서 딱히 너는 전화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설 연휴 동안은 정말 식단을 잘 챙겨 먹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대낮에 서브웨이 30cm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나 진짜 서브웨이 진짜 좋아해서 약간 체인점 차리고 싶어. 그리고 이제 저녁입니다. 소스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바리의 와사비 소스를 조금 뿌려서 먹겠습니다. 샐러드 먹방. 내가 형용 홈스타일이다, 그치? 근데 의외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샐러드예요. 뻥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뻥 아니에요. 우와! 왜? 귀여워. 빨리 찍어야 돼. 엄마 밥 먹는데 너 옆에 누워있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일어나. 그렇게 앉아있어. 그 고양이처럼 앉아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엄마 밥 먹을게. 순식간에 끝내버렸군. 오늘은 서브웨이 30cm랑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지. 살 안 빠졌을 것 같아. 밥 먹고 이제 마사지 갈 거예요. 내가 진짜 살 많이 뺐을 때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 관리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PT쌤한테 추천받은 곳이에요. 가볼까요? 와 대박. 오, 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요. 발에 뭐 있었어. 아 차가워. 아예 냉수구나 완전히. 네. 아 처음엔 낯설어서 안 오는구나. 오 대박. 이쪽 발이 훨씬. 오 뭘까 깨무는 것 같은데. 아 선생님한테 보내줘야겠다 이거. 마사지를 끝내고 왔습니다. 중국 마사지였는데 이 마사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분명히 살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좀 아프긴 하네요. 이리 와봐 루키. 우리 루키가 맨발로 뛰어나와 엄마가 왔는데. 우리 고양이. 아, 왠지 딱 3시간 뒤에 배고플 느낌이다. 다이어트 멤버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수술하셔서 지금 몸이 부으셨대요. 수술 직전에 54kg까지 빠졌다가 수술하고 나서 지금 60kg까지 빠졌어. 큰 혹을 하나 덜어냈기 때문에 이게 또 한 일주일 뒤면은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의 저녁은 살 찔 것 같은 샐러드입니다. 난 치즈가 너무 좋아. 고병이 진짜 잘 먹던데. 그러니까 다
송열이만 이기면 돼. 나는? 넌 안 돼. 넌 이미 날씬해서 그 5kg 빼기 진짜 힘들 거야. 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반대쪽에 와인 가게가 보이네요. 와인 얼마? 와인 살 순 있지. 먹진 않지만. 아 맞다 맞다. 태국에서는 와인.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러지 마. 왜 와인 마셔야 하니? 와인을 먹고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지면 안 빠지면. 인정. 비노 494 클래식이 나를 꼬시고 있어. 구경만 가야겠어. 사빈이를 본 행사하는데 안 살 수가 없는 걸?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이라고? 어. 1월 31일이야. 잠깐만. 사야 돼. 르몽라시에 먹어보고 싶다. 그랑크로 159만 원. 아 살을 빼면 사준다 그랬는데. 오늘 저녁은 이거다. 다 먹어? 아, 다 먹는 거 아니었어? 코끼리야? 이렇게 먹어. 코끼리다. 코끼리 야채만 먹고 살지. 이게 나야. 와,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 파가. 브로콜리. 두 분은 살 안 쪄. 데카르트래, 데카르트. 무슨 게임 캐릭터 이름 같아. 이거 무슨 야채인가 봐. 진짜, 나 이런 거 못 먹잖아. 띠용! 근데 이거 어떤 데는 엄청 짜더라고. 여기 거 하나씩만 먹어봐요. 국살까지. 오빠가 놀러 와서 건강한 식탁을 차려보려고 합니다. 건강한가? 일단 굉장히 질 좋은 고기가 있어요. 이걸 먹도록 하죠. 냄새가 너무 좋다. 설지어야겠어.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였어. 좀 수척해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78kg를 찍었어요. 그래서 22일에 성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거의 한 4kg를 더 지금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제가 보면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가겠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피고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죽을 것 같아요. 30개. 빠르게. 가서 반대. 시기 내려왔을까? 반대쪽 오른쪽. 가죠. 어? 땡. 오른쪽 아니었어요. 왼쪽이었네. 와! 왼쪽 다시 하죠. 30개. 금방 해요. 금방. 하나. 가서! 가서. 15개 남았잖아요. 예? 제가 실수해가지고. 예! 15개. 시작. 아, 30개, 30개. 아, 50개. 30개, 30개! 50개, 50개? 이거 끝. 약속시키셔야 돼요.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선생님의 약속을 믿지 마시오.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찹쌀. 4대 1 비율. 이거 400. 이거 100. 이렇게 하고 이거를 씻어 옵니다. 밥솥! 내 밥솥 어디 갔지? 내 밥솥이 없어졌네? 컷! 2 hours later. 510만큼! 으. 그럼 딱 맞아. 오늘도 사온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딸기! 근데 엄청 비싸더라? 24,000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거야! 블루베리! 24,000원! 말이 안 되게 비싼 건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 엄청 맛있어! 두 개 살걸! 살이 안 찌는 상태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마도가 아닐까요? 가장 겨울에 맛있는 과일은 귤이 아닐까요? 2만원. 비싸네. 저는 버섯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4천원. 버섯은 싸네요. 유기농으로 먹으게. 유기농 풀. 신선해 보여서 4개만 샀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려고요. 요리용 올리브 오일. 두부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살로 가는 게 거의 적다고. 엄청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거지. 그다음에 고기. 치즈는 포기할 수 없어.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먹게. 그리고 리코타 치즈에는 발사믹 글레이즈드. 설탕이 들어간 발사믹을 뿌리면 맛있다고. 그러면 요리를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준의 사무실에 와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샐러드만 먹고 사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원래 저의 최애 음식은 아보카도 샐러드예요. 원래 저러고 먹잖아. 응, 나 원래 이런 거 먹어.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런데 살이 왜 안 빠지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 다이어트에서 또 숙변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전자피가 들어간 보조제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차전자피 바로 가루를 먹으면 가루가 더 좋대. 근데 되게 역겹다? 더 먹어봤어. 맞아. 그거 되게 종이 같은 물에 풀어서 40배가 뿐데 내가 처음에 뭐 모르고서 그냥 물 마시면서 이렇게 털어 넣었거든? 그랬더니 입천장에 차전자피 가루가 다 붙어가지고 입에 막 이게 슬램 같은 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먹기가 힘들어서 저는 환으로 된 걸 먹어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 대장사랑? 대장사랑이랑 비트.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드릴게요. 오빠 같은 경우는 12시간이 있으면 똥이 나온대. 근데 나는 아니야. 48시간이 걸려요. 그 말인즉슨 위에 딱 먹은 순간부터 48시간이 지나야 그게 똥이 나오는 거야. 반응이 온다는 거야. 그 말인즉 내 대장이 길다거나 아니면 나는 소화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음식에 영양소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연주나 뭐 오빠는 그거 중에 한 50개만 흡수를 하고 쏟아내는 거지. 그치만 난 100개 중에 99개를 48시간 동안 흡수를 하고 쏟아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이제 영양소가 풍족하게 되는 몸인 것 같아. 살이 안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어디 무인도나 아주 척박한 그런 데 가면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루를 먹으니까 12시간보다 더 짧게 그냥 잘 가. 하루에 지금 두 번씩 가거든요. 아침에서 한번 갔다 왔어. 근데 방금 또 갔거든. 저도 방금 갔다 왔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좋은 것 같아. 숙변 제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진짜 가루는 좀 역겹긴 해. 가루는 못 먹어. 난 환으로 먹을래. 계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아까 곽토리가 나보고 슈크림 빵을 주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고.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플워치에 500칼로리 이상 올라가신 걸 보니 그게 다 연막작전이야. 식단만 줄이니까 살이 쭉쭉 빠지게 돼요. 다이어트를 2주 반 남겨둔 날입니다. 겨울에 부족하고 여기는 식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지방이 탄 느낌 있어. 거의 히말라야. 완전 눈산이에요. 개빡세. 미치겠어, 저는. 미칠 것 같아. 왜 진짜네. 다시는 못 알아.